저희 사회자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오늘 예쁘게 하고 오셨으니까. 네, 잠깐 남편 역할을, 네, 파트너 역할을 해볼게요. 받는 걸 제대로 잘 받지 못하면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남편이에요. 보세요. 호흡 한번 하시고 편안하게. 편안한 멘트가 나가진 않겠지만. 네. 여보, 여보, 당신은 당신은 나에게 나에게 좀더좀더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느끼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여보, 여보, 저와 함께 저와 함께 하시려면 하시려면 제가 원하는 것을 제가 원하는 것을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방법으로 딱 맞게 딱 맞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나는 그래야지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어떤 여잔가요? 다였을 때는 이혼해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 멘트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하니까 그래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우리가 표현을 할때 항상 딱 맞게 해달라고, 이건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잖아 라는 건 받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을 주고 싶게 만들어요. 상대방이 주고 싶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남편 보시고. 근데 이거 많은 수행이 필요하지만. 여보, 여보, 당신은 당신은 나에게 딱 맞는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예요. 배우자예요. 없던 사랑도 끌어다 갖다 가지고 영혼을 모두 끌어모아서 사랑을 갖다 주고 싶은. 네. 여보, 여보, 당신은 당신은 나에게 충분한 나에게 충분한 배우자예요. 배우자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 좋은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